유해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 유통한 애경산업 SK케미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은 두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앞서 두 업체는 공정위가 시효가 지났는데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